1장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2장은요, 제3과목 컴퓨터와 정보 활용 부분에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장으로 3, 4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기억장치들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섹션 하드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앙처리장치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해주고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중앙처리장치는 레지스터,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나누고 중앙처리장치에는 어떤 장치에 있고 기억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류를 일단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중에서 첫 번째가 레지스터인데요.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중앙처리장치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사용한 값이나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CPU 내에서 굉장히 고속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는 임시기억 장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어장치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 해갖고요. 자, 제어장치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그래서 PC라고 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자체도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 레지스터, I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것은 IR, 즉 명령어 레지스터에 있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해독기가 있죠. 자, 현재 수행할 명령어를 해독한 다음에요. 각종 그런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켜주는 걸 해독이라고 그러죠. 명령을 해독한다 했죠. 번지 해독기는 이제 주소를 해독하는 거가 되겠죠. 이것도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부호기라는 것은 해독기로 보내온 그런 내용을 신호로 변환해서 각 장치에 전달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R이 있고 MBR이 있는데요. M,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즉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MBR은 버퍼 레지스터니까요. 메모리 주소의 레지스터의 내용을 기억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이제 MBR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어장치의 종류 기억해 주시고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 레지스터 이 두 개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ALU가 되겠습니다. 연산장치라고 하는데요. 산술연산과 아리스트매틱,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해준다. 그래서 연산장치는 산술, 논리연산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이제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어장치하고 비교해서 연산장치의 종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뭐, 연산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한 다음에 제어장치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산기예요. 요거는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가산기라는 건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수를 입력해서 이들의 합을 출력하는 논리 회로 또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수기는 이제 뺄셈, 보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레지스터 나오죠. 주기억장치로 보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는 인덱스 자체가 색인이에요. 색인 주소를 색인 주소 지정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는요. 현재 어떤 상태, 양수와 음수, 뭐 자리 울림, 오버플로, 뭐 인터럽트 금지와 같은 어떤 상태를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종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처리장치인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RISC 방식과 CISC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자, 회로 구성에서부터 용도까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ISC 방식 같은 경우는 회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길이를 씁니다. 레지스터 크기가 작고요. 속도는 느리고 고가입니다. 386이나 486 펜티엄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CISC 방식이고요. 자, RISC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최소해가고요. 회로 구성이 간단합니다. 길이는 고정된 길이를 쓰고요. 레지스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라요. 그리고 저가입니다. 회로 구성 자체가 간단하니까 저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로 쓰는 방식이 RISC 방식이에요. 그래서 CISC보다는 RISC 방식이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는 최소의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CPU의 성능 간입니다. 자, CPU가 어떤 CPU가 좋은 건지 그걸 알아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성능 단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죠. CPU를 작동시켜주는 클럭의 속도입니다. 자, 1000Hz다 그러면 1kHz예요. 1000kHz다 그러면 1MHz가 됩니다. 1MHz라는 자체가요. 1초 동안에 100만 번의 이렇게 이런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를수록 CPU의 성능이 많을수록 CPU의 성능이 빨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PROPS라고 있어요. 이거는 1초 동안에 실행 가능한 부동소수점 실수연산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을수록 그 CPU의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MIPS 있습니다. 밀리언 100만 단위가 되겠죠. 1초 동안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를 100만 단위로 표시하는 겁니다. 클럭이라는 그 자체가요. 1초 동안 발생하는 클럭 펄스의 주파수이에요. 그래서 헤르츠, 플롭, 밉스 이런 단어들 자체가요.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중앙처리장치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스테이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실행, 런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준비, 레디 스테이트, 대기, 웨이트 스테이트, 데드락, 교착 상태 스테이트. CPU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항상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일단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준비 상태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한, 프로세스는 이제 자료의 단위가 됩니다.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받고 프로세서,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가 이제 준비 상태가 돼요. 준비 상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실행 상태로 갑니다. 준비가 됐으면 프로세스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소유한 상태로서 프로세서 CPU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제 대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대기 상태는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 외에 특정 자원을 요청해 주고 이를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다리는 상태가 대기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혀 그 발생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태에서 항상 프로세서는 그 중에 하나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상태 자체가 프로세서, 즉 CPU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중앙처리장치의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어라고 하면은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명령어인데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0주소에서부터 3주소 형식까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자, 명령어는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부분과요, 오퍼랜드라는 것은 비연산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는 A 더하기 B다 라고 해주면 이런 더하기 기호 자체는 이제 연산자 부분이 될 것이고요. A나 B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랜드, 즉 피연산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요. 0 주소 그러면은요. 이건 OP 코드, 즉 오퍼레이션 코드 연산자 부분만 존재하는 형식이 0 주소 어드레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것은 한쪽에서만 자료가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가장 먼저 꺼내지는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진 그런 그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주소 형식이 0 주소 어드레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1주소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요, 앞에 OP코드, 즉 연산자 부분이 있고요, 뒤에 이제 피연산자가 들어가는 주소 하나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 됩니다. 원주소, 1주소 어드레스 방식이 되겠고요. 단일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게 연산장치 중에서 하나가 누산기가 있었는데요. 요거가 이제 0주소 방식을 쓰고 있고요. 2주소 어드레스 방식은요, OP코드 하나 있고요, 주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범용 레지스터에서 많이 쓰고요, 메모리나 프로세스 내 레지스터에다 기억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주소가 가장 긴 주소인데요. OP코드 주소 1, 2, 3, 1, 2, 3 주소 1과 2의 연산 결과를 주소 3에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는 A 더하기 B다 라고 정보가 있다고 하면 A의 주소의 결과를 여기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B의 주소를 더해주고요. 그 결과를 이제 C에다가 저장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주소를 3주소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이 1, 2, 3, 4, 4단계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 개수기,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읽어온다 그랬죠. 요게 프로그램 카운트는 이제 제어 장치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일단 읽어온 다음에요. 인출합니다. 패치 단계라 그러는데요. 명령어를 기억장치에 가지고 온다라는 게 패치고요. 자, 그 명령어를 해독하고 실행을 해서 명령 레지스터, 즉 IR, Instruction Register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어장치 중에 하나였죠. 이리로 이제 가지고 보내는 거, 디코더 한다고 그래요. 해독한다고 그래요. 자, 해독이 되었으면 이제 실행합니다. 제어장치에 의해서 해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이렇게 명령어는 이렇게 1, 2, 3, 4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령어 처리 단계에서 인출 단계, 패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명령 레지스터로 저장하는 거고요. 간접 사이클은요, 이거는 이제 주소 번지가 간접 주소일 경우에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효주소를 읽기 위해서 기억장치 한 번 더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실행 상태,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상태,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자체가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잠시 중단한 다음에 그 어떤 인터럽트 어떤 처리 루트는 있어요. 이거를 처리한 다음에 복귀해서 계속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인터럽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기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인터럽트에는 이제 외부 인터럽트하고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인터럽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이제 내부 인터럽트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랩이라는 인터럽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직접 주소부터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방식이 있습니다.
오퍼랜드라는 건 피연산자라 그러는데 그 피연산자의 주소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요. 직접 주소 같은 경우는요.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가 있는 방식입니다. 즉 오퍼랜드의 그냥 실제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간접 주소 같은 경우는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가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즉시 주소는요. 오퍼랜드의 실제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요. 0번지 어드레스 형식에서 주소 부분이 없지만요. 오퍼랜드를 암시하는 그런 암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레지스터 직접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요. 명령어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오퍼랜드 부분의 레지스터에 그냥 저장이 되어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 주소, 기본 레지스터 주소,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같은 경우는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다가 어떤 레지스터를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상대 주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붙고요. 기본 레지스터 지정 방식에서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붙고 인덱스 레지스터에는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의 주소가 더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종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억장치라는 것은 중앙처리장치, 즉 CPU에 의해서 제어되어서요. 입력장치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받거나 보조기억장치로 옮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여기 있으면은요. CPU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CPU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기억 이렇게 있죠. 요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CPU의 어떤 제어를 받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실행하다가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시키기 위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크게 이제 ROM이 있는데요. ROM, Read Only Memory입니다. 자, 읽기가 가능한 메모리예요. 읽기만 가능하고요.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요. 지워지지 않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ROM 바이오스나 글꼴, 폰트 등을 저장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저 종류가요. 네 가지가 있는데 마스크 ROM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요. 그 회사 제조회사 ROM을 만든 그 제조회사에서요.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고요. 그냥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ROM을 마스크 ROM이라고 합니다. PROM 프로그래머블 ROM이잖아요. 내용이 이제 저장되지 않고요. 사용자가 처음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ROM이고요. EPROM 같은 경우는 erase, 지우란 뜻이에요. 뭘로 지울 수 있냐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기, 쓰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EPROM 같은 경우는 electronical, 그러니까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변경 가능한 그런 ROM이 EEPROM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로 주로 쓰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ROM의 종류와 어떤 ROM이 읽기 쓰기가 가능한지 그 종류를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램입니다. 랜덤 억세스 메모리. 읽기 쓰기 다 가능하고요. 임의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요. 내용이 지워지는 소멸성 메모리입니다. 휘발성이란 뜻이죠.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컴퓨터가 꺼지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이것도 두 개 있습니다. SRAM, DRAM 두 개가 있는데요. SRAM, 정적 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플립플롭,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플립플롭이 되겠는데요. 요거 구성할 때 만드는 램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내용이 유지되고요.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동적, 다이나믹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전화 충전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전원을 끄지 않아도요, 전화가 방전되지, 끄지 않아도
전화가 방전돼서 내용이 지워지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SRAM은 충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D램은 속도에 따라서 SD램, RD램, DDR, SD램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SRAM 같은 경우는 고가예요. 회로가 복잡합니다. 대신 빠릅니다. 캐시 메모리에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D램 같은 경우는요. SRAM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고요. 구조도 단순하고 느립니다. 일반 메모리, 램 메모리, 그러면 이제 D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용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지워질 수가 있죠. 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이러면은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린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 자기를 이용해서, 자석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디스크입니다. 자, 디스크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순차 접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한 기억장치가 됐는데요. 이 원을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섹터라고 합니다. 트랙과 섹터,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실린더 기억해 주세요. 실린더. 자, 실린더는 이 같은 트랙의 모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 나오죠? 디스크 표면의 동심원 자체가 트랙, 동심원을 같은 기준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럼 섹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트랙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액세스 암이라는 것은요, 헤더라고 있어요. 이 액세스 장치, 이게 헤더인데요. 헤더를 움직이는, 그냥 읽기 쓰기 헤더를 움직이는 막대가 되겠고요. 헤드는 그냥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팩은 이렇게 여러 장의 디스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액세스 시간 자체는요. 시크 타임 더하기 회전 대기 시간 더하기 데이터 전송 시간이다. 예전에 이제 이 액세스 타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종류 중에서 하드디스크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로서요. 컴퓨터 내부에 그 고정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 장의 디스크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요. 저장 용량이 크고 자료의 입출력 속도가 빠릅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는 디스켓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휴대 가능한 디스크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자기 디스크입니다. 이것도 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할 때 사용하고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장치입니다. 자, 다음은 RAID. 자,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로서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디스크가 RAID 디스크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자기 디스크 있어요. 차세대 광자기 디스크로 써요. 640에서 2.3GB 정도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들이 다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이제 자기 마그네틱 성질을 이용한 디스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디스크입니다. 빛의 성질을 이용한 디스크인데요.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장비입니다. 장치입니다. 대용량의 정보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CD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요. CD-ROM. 이거는 주로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인데요. 보조기억장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저가에 대량 제작이 가능해서요. 무게가 가볍고 반영구적입니다. 자, CDR입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를 한 번 기록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백업할 때 씁니다. CDRW 있는데요. 이거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광 디스크입니다.
패킷 자료로 기록하는 이제 패킷 라이팅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CD에 비해서 DV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약 4.7기가에서 17기가바이트 정도의 이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CD인데요. 뛰어난 화질과 완벽한 음향의 구현이 가능하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약 135분 정도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DVD 드라이브는요, 그 기존의 그 CD롬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보조 기억 장치에서 자기 테이프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의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해 주는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차 접근, 순서대로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집 드라이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기는 플로피하고 비슷한데 용량은 플로피 디스크보다 훨씬 더 크죠. 100메가, 250메가, 75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즈 드라이브 있는데요. 집 드라이브보다는 좀 더 용량이 크죠. 한 장에 약 2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억장치의 종류 중에서 고성능의 기억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 중요하죠. 캐시 메모리는 CPU가 있고요. CPU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예요. 고속의 CPU하고요.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으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게 만든 고속 버퍼 메모리, 요게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이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자, 요것은 주기억 장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적당한 크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너무 큰 크기를 하지 말란 뜻이고요.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 적중의 수를 CPU에 의한 메모리 참조의 수로 나눈 비율인 히트율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히트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캐시 메모리의 성능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고요. 사상 함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종류가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집합 연관 사상 이렇게 있는데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집합 연관 사상 있습니다.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자, 이거는 가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기억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페이지라고 나누는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요. 외부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립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서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띄워서 주기억 장치 공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에 저장을 시키고요. 사용할 부분만 주기억 장치에 저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요. 하드디스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가상 기억 장치 쓰는 방법으로서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페이징 기법은 블럭의 크기를 이제 고정 크기로 하는 거고요. 세그먼트는 이제 블럭을 가변 크기,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상 기억장치라고 하는데요. 기억장치의 내용을 찾을 때 주소로 쓰지 않고요. 그 데이터의 내용을 이용해서 원하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내는데 연상 기억장치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의 내용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입력 장치의 종류죠. 자, 마우스, 우리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많이 쓰는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자, 스캐너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읽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CR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지료요금, 청구서 등에 사용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OMR은 우리 시험 볼 때 객관식 답안지에다가 마크한 그 카드를 판독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MICR은요, 이런 수표 등의 그 특수한 잉크로 뭐 숫자나 기호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읽어드리는 그런 판독기가 MICR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은 출력장치 보면요. 플로터입니다. 플로터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장치인데요. X축과 Y축을 움직여서 그래프로 출력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 마이크로 필름 출력장치인데요. 컴퓨터의 출력 데이터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림이나 문자 이런 것들로 변환해서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CR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자빔이 스크린에 코팅된 어떤 형광 물질을 발광시켜서 색상을 보여주는 출력 장치 CRT, 우리 모니터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CD, 노트북에 이제 사용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 결정 물질이 있고요. 전압을 가해서 색상이 변하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PDP, TV 같은 데 쓰이죠. 요거는 이제 그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네온이나 뭐 아르곤 가스 이걸 넣고요. 전압을 가해서 빛을 발생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요. 그 반도체의 전압을 가해서 생기는 발광을 통해서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런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입출력 방법은요, CPU를 경유하는 방법과 경유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DMA 방식은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입니다. 주변 장치가 직접 메모리 버스를 관리해서요, CPU의 부담을 줄이고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입출력할 데이터가 주격 장치의 접근을 요청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중 어느 동작을 수행할 때일지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얼마만큼 입출력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입출력이 그 완료가 되었을 때요, 그 사실을 CPU한테 보고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제 사이클 스틸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 DMA 방식을 이용해서 CPU는요, 입출력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명령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요, CPU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증가해서요, 전반적으로 속도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채널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 대신 CPU 대신에요, 입출력 조작의 역할을 담당하는 입출력 전용 프로세스, 즉 길이라고 입출력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의미해 준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를 줄일 수 있어서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DMA과 채널의 기능 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